이번에 황 대표가 4강에 낙선됐습니다. 어떤 분 그랬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역시 다 정해놓은 거 부정이지. 혹시 여론이 하도 높아서 혹시 될란다냐 했더니 역시나 그랬더라고요. 예. 제가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대표님, 자,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고 이러고 희망을 주는 얘기했어요. 왜 제가 그런 얘기 했냐면, 어차피 이렇게 썩었고 부정부패의 나라란 것을 국민들이 깜짝 놀라게 깨우는 계기로 하나님 멋있게 역사했다. 나 그랬어요. 잘 됐다. 이긴다. 나는 확실히 믿어요. 이걸 말씀 믿으면 돼요. 나 이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할 겁니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일어날 겁니다. 확실히 왜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랐다. 봐라. 어느 정도 썩은 줄 아느냐.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체다. 그래야 인간이 절망을 느껴야. 이런 상태는 알아야 깨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멋있게 일하고 있다. 저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해보기 길은 뭘까? 자, 마른 뼈를 살린 역사가 보고가 역사고 하나님 일인데, 여기서 대언하라. 대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 그리고 생기를 내야 돼요. 아니, 대언하고 생기 넣는다고 해서 뭐 귀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아무 힘 없어요. 그냥 하나의 말씀을 전하면 제가 통로로서, 예, 오늘 성경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아왔었고, 이 말씀 하신 분이 지금 온 우주를 통치하기 때문에 뭘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진리 하나님이고 반드시 부정부패 불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정의와 진리는 회복된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이 역사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라도 그 말씀이 믿음으로써 반응해서 행동 움직이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안 들은 거고, 믿어지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믿고 움직일 때에 역사가 나고 기적이 나고 축복이 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때 기적이 나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창조의 말씀은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다 썩고 부정부패, 모든 부정선거 이런 상황을 하더라도 누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차피 세상은 부패 썩은 거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소금 역할해라. 썩지 않게 하고 간을 주라는 거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빛이 되라겠지. 세상이 어둡다고 탄식하면 되겠니? 그래서 빛이 역할을 했잖아. 빛된 삶. 자, 어둠은 빛으로 이겨요. 빛은 진리고 말씀이고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 피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빛이 되면 그 사람도 회개시켜야 돼. 부정부패한 사람들, 그 사람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거룩하게 바꿔야 돼. 더 차분하게 할 거예요. 절대로 기도 더 할 거고, 절대로 하나님이 성령 인도받을 거지. 성령 인도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내가 해봐 아무것도. 왜? 생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성령 와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래서 황 대표한테 왜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 정부와 대응하지 않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왜 예배를 폐쇄 하느냐. 그리고 부정선거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때 일어날 때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오후 2시 나라민족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번 주간에 부흥회전 잘 됐다. 그래서 외부에서 막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15분 목사들이, 전국에 아주 유명한 분들이, 뭐, 나는 내가 서울 가겠다. 아니, 이 자기들 오겠대요. 누군지 몰라. 얼굴도 몰라. 대단한 분들이요.
오시라고 마음이 부글부글 끓여갖고 못 견디겠는가 봐. 아, 우리 이렇게 온다고 하면 좋잖아요. 기도합시다. 아, 그래서, 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일을 만들구나. 오후 2시 나라 민족 기도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뜨려야 돼. 사단의 견고한, 우리나라 지금 사단의 견고한 진이 주사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까지 완전 장악했어요. 완전. 보면 알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제 끝나요. 이게 왜 부흥이 이러는가? 말씀 붙잡고 통해 잡아 회개하기 위해서인데, 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영적으로 영안이 어두워졌어요. 소경이, 소경, 영적 소경이 인도한 따라가면 다 죽는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보아라는 거예요. 그 안약을, 뭘로 어떻게 안약을 사서 바를까? 그 안약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공짜가 없어요.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마땅히 치료할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무엇이 대가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내가 교만이 너무 크면 못 끼어들한 게 쭉 키 좀 낮춰.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하고 아주 이 좁은 길 그걸 들어가려니까 좁지요. 세상 사람 협착해. 힘들어. 아이고 꼭 그렇게 힘들게 꼭 안 좋게 신앙을 해야 됩니까? 괜찮아. 여기 좁은 길 통과해야 돼요. 고난의 눈물길. 근데 그것이 사실은 대가를 치르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대가라는 거 있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고 십자가 피 흘리고 사랑으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샀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그 말은 속전이란 것은 내가 대가를 치렀다. 내 몸으로 대가를 그 고통을 6시간 동안 그 지옥 고통을 감당하셔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을 주님이 대신 지옥 고통을 담당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 오늘 대가 없이 그냥 공이 하나님인데 아 부흥이면 좀 오고 기도 오고 참여 오고 말씀 들어야 내가 바꿔진 거지 가만히 고생 안 오고 없겠다. 그 공짜 심리가 뭔가 한 달 할 때 받은 자 땅에 묻어놓고 있어. 안 돼요. 즉시 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바라본다. 그랬구나. 내가 거기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살고 그래서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애통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지 아무 노력도 않고 가만히 은혜 달라고 그래 무슨 은혜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시간 참석하고 왜? 영적 눈이 뜨기 위해서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영의 사람 성의의 사람 되는 거죠. 저는 어느 개인 당을 지지 후보를 지지해서 아닙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지 네 개를 전하기 위해서 제가 나서고 있는 거지 메시지 전하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보지 않아요? 이번에 4강에 다 된다고 한 사람이 탈락된 거 무슨 얘기냐? 조금만 들으세요. 지금 제1야당이 여당의 이중대 역할하는 거. 중앙선거관리본부는 국가에서 이 여당이 하고 있는 거이고 당선거관리위원회였는데 근데 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히려 황교안 대표한테 두 번 협박했어요. 까불지 마. 지금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말하지 마. 유가원 측에 될 수 있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정한다? 근데 역시나, 혹시나 했던 역시나, 역시 그래요. 다 따놓은 각본이에요. 제가 김문수 TV 가서 그 얘기했어요. 지금 네 명 다 정해졌습니다. 정해졌습니다 했어요. 네 번째 사람 누구라고 말했어요. 왜? 그분이 부정선거 말 안 하니까 말랑말랑 그 사람을 딱 올렸더라고. 나머지 다 떨어지고 다 따놓은 각본이요. 그러면 선거 하나만 하죠. 자 여러분 잘 들으셔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기본은 뭡니까? 투표예요. 투표 1은 1표주의예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 부자 한 표예요 전부.
그것이 민주주의. 주권이 똑같아. 똑같아. 한 표요. 전부 한 표. 그 전부 한 표. 그러면 투표에 의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이 선거에 이기는 거예요. 그건 다수결 원칙. 그게 민주주의 원칙은 선거고, 민주주의가 제일, 민주주의는 선거 아니면 민주주의가 안 되죠. 북한은 3부자가 선거했습니까? 바로 세습돼버렸죠. 그게 독재라고 그래. 근데 민주주의는 절대 선거예요. 선거는 바로 뭡니까? 그건 부정선거였다. 그럼 한 사람이 만 표, 10만 표가 걱정 넣어버렸다. 그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가 썩어서 죽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목사들이 가만히 있어요. 다 알고. 내년 대선 치죠. 정권 안 못 바꿉니다.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산화 되죠. 어? 이재명이는 더 악하자는데, 문재인보다 주사파에다가. 어? 그 악한 얘기 너무 많이 나왔더라고. 어? 근데 지지율 그대로 가. 어? 이 정신 빠진 인간들이. 예?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고심하다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감동하세요. 이제 내일 부흥회 오후 2시 집회는, 그래서 조합을 맞아 통화했어요. 앞으로 오후 2시 계속 집회다. 이럴 것이야. 다음 주, 그 다음 주 오후 2시 집회는 여기서 계속 우리에게 애국자들 오세요. 기도하면서. 왜? 나는 공산화가 싫어요. 공산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 이제부터 이루어지구나. 여러분 이 말씀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전국 애국성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같이 오후 2시 집회 계속 할 거니까 내일 오후 2시 집회, 모레 오후 2시 집회, 계속 2시 집회 여기서 함께 부르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 교회 때문에 광주 살려준다는데 역시 이제부터 시작이 돼서 광주가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고 북한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